안개비 주례 제가 좀 갖고 싶다 아니면 이게 필요하다 그때 당시에는 꼭 그럴만한 이유가 생기잖아요. 이거 꼭 필요해 이렇게 이런 이유가 생긴단 말이에요. 한낮인데 어두운 밤 지금 막 연애 초기다 나 이제 신혼이야 하시는 분들은 읽지 마세요. 하지만 나 지금 솔로야 아, 결혼한 지 좀 됐어? 그러면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진짜 고양이가 들어왔어요. 고양이 들어와서 이 자식들이 제 이불에서 약간 좀 치침한 게 있어가지고 아 진짜 오늘 안 자고 그냥 집에 가버릴까 하다가 제가 그래도 접어놓고 가서 접어놓은 부분에만 걔네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잠시만요. 저렇게 아침도 안 먹고 왔거든요. 밥 먹읍시다. 뭘 먹을 거냐면 일단 베이글 미니 로스터 가지고 왔는데 저 처음 써보거든요. 선생님 좀 나와주세요. 어머 잠깐만요. 선생님? 로스터 선생님! 아, 왜 이렇게 끼셨어? 얘가 이렇게 딱 고정이 돼야 먹는 거 아니야? 아 됐다.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이렇게 이렇게 해서 놓고 저 이거 사고 처음 써보는 거예요. 근데 이거 제가 구매했던 게 작년이어가지고 빵칼을 가지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집에서 안 가지고 왔네요. 블루베리 베이글이에요. 하고 이쪽에는 너무 커. 이렇게 좀 맞나? 아 맞아요. 뭐가 잘 안 되냐 오늘. 미쳤다 미쳤어. 여기다가 크림치즈 발라볼까요? 또 빵 그 버터나이프도 가져온다고 해놓고 다 안 가져오고 장박이라고 더 안 가지고 다녀요. 지금 더 빠뜨리고 오는 게 많은 것 같아. 아니 뭘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뭘 가져온 게 없네. 저 이거 AS 한번 받은 건데 또 이러는 거야. 이거 저번에도 AS 받았거든요. 근데 이러다가 그냥 하나 또 사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 산다면 또 안 자고 그냥 싼 거 살래요. 파세코 저기 저 작은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따뜻해요. 가장 약하게 틀었는데도 진짜 따뜻해. 27은 등유 냄새가 진짜 많이 안 나요. 작은 거는 등유 냄새가 진짜 스트레스거든요. 좀 많이 나요. 진짜 방출 생각했을 정도로 많이 나는데 진짜 큰 거는 거의 안 나요. 저같이 뭐 예민한 스타일도 아니니까 저는 그래도 코는 되게 밝은 편인데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만큼 느껴지지도 않고 안 느껴져요. 그리고 여러분 가끔 제 장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. 뭐 많다 뭐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소비에 대한 개념이 좀 그런 거 개념이 사실 잘 없는 편이거든요. 막 계산하고 사거나 아니면 막 끼면서 살자 막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해서 일단은 그냥 제가 사고 싶은 게 있고 제 환경에 그냥 그게 지금 살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
사고 포기하는 품목들도 굉장히 많아요. 제가 좀 갖고 싶다, 아니면 이게 필요하다, 그때 당시에는 꼭 그럴 만한 이유가 생기잖아요. 이거 꼭 필요해, 이렇게 이런 이유가 생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사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캠핑을 시작했을 때 남편하고 같이 캠핑을 하려고 한 게 컸어요. 그래서 모든 모았던 장비들이 2인 기준이 많고, 그러니까 이런 난로도 지금 왜 두 개가 됐냐, 가족 캠을 하려고 이걸 구매했는데 혼자 다니다 보니까 텐트가 작아. 그러니까 아, 혼자 다니려면 작은 게 또 필요하겠다 해서 또 작은 걸 사게 되고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 구매가 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 두 번 고민하면 되죠, 사실. 이거 그냥 가지고 다닐 거면 이거에 맞는 솔캠 텐트도 샀으면 됐고 뭐 이렇게 하는데, 그런 생각을 잘 안 한다니까요. 제가 그런 머리가 없어.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것도 있고 있는데 또 있네? 뭐 이렇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실 수도 있어요. 그걸 너무 막 신경 써서 쟤는 저것도 다 가지고 있어 봐, 왜 저래 쟤? 막 이렇게 보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. 다 제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답니다. 제가 소비에 대한 개념이 좀 타이트하지 않으니까, 뭐 빚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돈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 돈으로 사잖아요. 아, 비행기 소리. 좀 사고 싶었는데 참으셔서 안 사신 분들 있죠. 참아서 안 사시는 분들. 돈 아끼는 거잖아요, 그만큼. 그만큼 가족을 위하거나 날 위하거나 다른 걸로 또 사용하시면 되는 거니까, 나와 비교해서 남이 어때서 뭐 약간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생각을 그냥 전달 드렸습니다. 다봉 캠핑이었습니다. 텐트는 아주 튼튼한데 폴대가 약간 그래요. 근데 이렇게 절대 쓰러질 것 같진 않거든요. 근데 그냥 훌렁훌렁거려. 이건 왜 그런 거죠? 오늘 저녁은 독한 술이 먹고 싶어서, 아 이게 컵? 컵 겸 되는 건가? 마트에서 샀어요. 홈플러스에서 32도짜리 꼬량주 한잔 해볼게요. 아직 채취청 콘텐츠는 찍지 못하였어요. 머리가 안 돌아가요. 이해해주성. 돼지 항정살 남편한테 컨펌 받았습니다. 이거 혼자 먹어도 되냐고 했더니 된대요. 그래서 마트에서 같이 장 보러 갔을 때 샀어요. 오늘은 그냥 요 불판 가지고 왔고요. 요걸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손잡이를 만들어서 냉동이 너무 심해졌네.
신아진데 어두운 방. 지금 막 연애 초기다. 나 이제 신혼이야. 하시는 분들은 읽지 마세요. 하지만 나 지금 솔로야. 결혼한 지 좀 됐어? 그러면 추천드려요. 잠이 오는 건가? 누우면 또 잠 안 와요. 발이 춥네. 발이 추워. 지금 제가 탁팬 하나 쬐끄만 거 돌려놨는데 두 개는 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, 이거? 여기 그 봉 있잖아요. 중간에 볼 때 만지면 딱 제 이거 여기 위로 위는 뜨겁고 밑은 차갑고 딱 요 기준으로 그래요. 그러니까 얼굴은 지금 괜찮아. 발이라고 몸은 추워. 난로를 틀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? 이러면 안 되지? 저 사실 콘치즈 망했거든요. 그래도 반은 먹은 것 같은데 못 먹겠어요. 제가 그 물을 따라내고 해야 되나 봐요. 그 물이 너무 흥건하고 치즈가 왜 이렇게 딱딱해져요? 치즈 딱딱해서 망했어 사실. 집에 가서 잘 씻을 거니까 괜찮아요. 그냥 아이크림을 듬뿍 얼굴에 발라버려. 비가 왔었어요 어제. 비 왔어가지고 새벽에 또 난로도 꺼졌거든요. 난로 켜서 말려야지. 공사 또 시작했어요. 그래서 오늘 아침 먹고 그냥 집에 빨리 가려고요. 평일에 오지 말라는 건가? 너무 심한데? 이 공사 소음이 진짜 스트레스예요. 어떻게 영상을 오늘 편집해야 되나. 이게 만두하고 계란밖에 없어요. 오, 맛이 안 나면 국민 요리사 도우미. 다시다. 이거 넣고 만두 몇 개 드실래요? 떡배기가 부족한가? 일곱 개 맞나? 이 정도는 먹어야지. 좋았어. 좋았다. 됐어. 일단 바닥에. 둘. 안 잘라 먹고 다 이렇게 잘라 드시지 않습니까? 뒤에 김 넣어야 돼. 이거 뭐 김국도 아니고.
안개비 주례해. 여기다가 그냥 담아 먹을게요. 설거지 꼬리 만들고 싶지 않아요. 괜찮아요? 내 만두 찢어졌어. 뜨는 과정에서 찢어졌어요. 근데 뭐 속이 풀어지면 국물이 풍부해지겠지. 맛있는데 공사 소리가 기가 막히네 아주 그냥. 김 뭉탱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데? 연구돼 있는 거 아니야? 디디디디디딩. 뭔가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? 뭔가 사람이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어제 책 소개하면서 이거는 뭔가 이렇게 여리여리하면서 이렇게 긴 머리 이렇게 청순한 여자가 이렇게 부드러운 뭐 안고라 이런 가디건 하나 걸치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그냥 똑같이 했잖아요. 아주 그랬어요. 이거 뭐야? 왜 이렇게 맛있어? 아침 먹을까 말까 고민한 내가 약간 민망하네. 여러분, 제 만두가 내 얼굴을 잡지 마. 만두를 잡아볼래? 어제 왔는데 이 안에 동물의 습격의 흔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어제 하루 종일 멘붕이었어요, 약간. 근데 뭔가 냄새가 나고 침낭에서도 약간 냄새 나서 막 하루 종일 걸어놨는데도 진짜 찝찝해 죽겠는데 맥주 먹어서 집에 갈 수도 없고 막 여찌여찌 잤는데 오늘 집에 갈 생각하고 저 세탁기 돌릴 생각하니까 막 신이 나요. 집에 가야지. 그냥 팡팡 돌려버릴 거예요. 솜침낭이어서 저 원래 상세팩에는 세탁기 돌리지 말라고 그러던데 어떻게 한 번씩 계속 맡겨요. 팍팍 돌려버려요. 7리터짜리예요. 7.5리터짜리 뭐 이런 식이요. 오빠 갈 줄 알고 또 큰 놈 샀어. 다 이런 쇼핑들이 그냥 그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장바구니. 그리고 가끔 여러분이 남편은 캠핑 안 하는데 장비 이렇게 사도 다 해준다고 보살님이다 뭐 천사다 이러는데 진짜 천사 맞아요. 우리 남편은 진짜 천사야.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남편이지만 전 결혼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. 이렇게 서로 맞춰줄 수 있고 배려해줄 수 있고 하는 이런 게 너무 행복해. 두 개 먹어요. 이거 우리 남편 성격 보이잖아요. 여러분 좋아하시더라고. 우리 남편이 이거 두 개 먹어요. 하나 먹어도 돼요. 두 개 먹어요. 이거 했을 때. 우리 그거 우리 서방이에요. 오히려 캠핑 용품 사라고 용돈 줄 때도 있고. 각자 취미에 대해서는. 근데 그거는 저희는 애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. 애들 크고 나서의 뭐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모으진 않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로운 걸 수도 있어요. 그건 100%인 것 같아요. 8개 좀 많았어. 인정. 6개만 했어도 됐겠습니다. 다음엔 6개 할게요. 배고파가지고. 잘 먹었습니다. 날로 잘 꺾고 얘들도 갑시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여러분 다행히 들어온 흔적은 없어요.
주인공에 그냥 막 장작으로 했는데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. 공간이 너무 활용도가 떨어져. 저는 일단 오면 물을 채워요. 집에 가서 또 받아와. 워터저브는 진짜 하나 있으면 편해요.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근데 밑에는 한 줄밖에 안 돼가지고 컵 두고, 그리고 위에 냄비랑 이런 거, 큰 거, 이 술 들어가 있습니다. 쿠키랑 랜턴 저기 놔뒀네. 산타 할아버지 눈이 와요. 할배 하고 제가 상어 되게 좋아하거든요. 요거 이 큰 테이블을 둬서 엄청 꽉 차긴 한데 그래도 포기 못하겠어. 너무 편해. 그리고 저 검은 테이블은 아직 위치를 못 찾았어요. 정 없으면. 근데 저 밥 먹고 뭐 할 때 촬영할 때 뭐 올려놓기 편하더라고요, 카메라. 침대는 안 폈어요. 오늘 안 자고 갈 거니까. 일단 저거 하나 뒀는데 침대 피면 치워야 돼요. 그냥 다 쓰던 거 한 번씩 빨아가지고 말려놓고. 근데 장작 사면 새로 주니까 버려도 되는데 굳이 안 버리고 좋네요. 그리고 버너 두 개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조그만 거보다는 좀 더 안정감 있게 쓰려고 요거 지금 코베어 거 가져갔어요. 이거 우드는 별도로 했어요. 이게 이 버너보다 더 비싸. 우드가. 그다음에 여기 수세미도 있긴 한데 전 제 거 쓰려고 수세미 별도로 또 사왔고 여기 안에는 쿠키 들어있습니다. 그 스커트 단속 되게 중요하네. 와, 구독자분들이 그 댓글로 스커트는 관리 어떻게 하나요 했을 때 완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랬는데 동물 들어올 수 있다는 그 말에 진짜 어찌나 가슴을 졸였는지. 근데 역시나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. 다른 분들도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하는구나. 막 모래 채워가지고 막 이렇게도 하고 호수에다가. 그 내 머리 어떡할 거야? 지금도 이러지만 지금 머리가 약간 이게 좀 제 방구슬이거든요. 감고 자거나 아니면 드라이 안 하면 그냥 뭐 이런 상태예요. 마르면 얼른 가서 편집을 해야 여러분들이 또 오늘 밤에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 빠샤 빠샤 빠샤.